유천이 유천아 물 묻힌 거 이거 먹자. 뭐랑? 저 유채나물은 콩잎 산다고 난리치더니 반찬이 너무 많아. 맞다 싹싸리 장조림 좀 먹자. 햄은? 김치 크게 해서 쭉쭉 찢어 먹자고? 응. 아우, 오빠가 찢어줘. 가위바위보 하게 됐나? 응. 이거 큰 거 하나 꺼내라고? 큰 거 꺼내야지. 오, 맛있겠다. 이거? 응. 남으면은 비벼야겠네. 비빔밥이지 뭐. 많이? 적당히. 맛있겠다. 맛있어? 왜 이렇게 맛있냐? 신기하게 맛있다. 국이랑 딱이다. 김치만 있어도 밥 먹겠다. 그치, 뭐. 오빠 내일 짠 거 먹어. 입 작으니까. 응? 입 작으니까 작은 거 먹으라고, 김치.
올해의 목표는 젓가락질 맞을 때. 나를 보고 해. 알았어. 진짜 맛있다. 어쩜 이렇게 시원하게 잘 익었을까? 김치가. 새콤한 너무 맛있어. 그치가 그래? 너무 맛있다. 큰 걸로 하나 너무 맛있다. 와. 오늘은 무조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어. 나도 모자라. 이거 이러다 금방 동나겠는데 김치 봐. 알타리 사다가 알타리 담그자. 잘 담글 수 있을까 오빠? 나 성공할 수 있을까? 아니 사 먹을까? 담가보고 싶어. 담가보자.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. 그래 그래. 다음 주 화요일 날 세화장 열리는 날이야. 엄마 알타리 어떻게 담 거야? 맛있어? 이렇게 하고. 근데 엄마 뭐 했어? 진짜 효자다 효자. 엄마 번호 바꾸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여기 한덕장 가볼까? 세화장 말고? 가까운데? 10시에 가서 늦을라나? 내일 갈게. 내일 열어. 아 그래? 내일 갈까? 오늘 술 안 마시면. 모임 있어서? 콩잎이 손도 안 가네. 아니 이 콩잎이 차라리 캣잎이 낫지. 아 오빠 입맛에? 응. 아 괜찮던데 콩잎도. 그러네. 이 김치가 맛있어서 손이 안 가. 하이를 이렇게 잘라 먹을까?
이렇게 이렇게 잘 먹게? 그래 가위 갖고 와봐. 국 더 먹게? 오빠 머리 좋다. 둘 다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자 하나씩 잡자고. 어때요? 이거 뭐 손으로 찢어 먹는 맛이 있지. 와, 봐봐. 크다 김치. 응? 김치 커. 그래도 커. 너무 맛있어. 아, 이거 두 번째 맞나? 왜? 우리 두 번째 무침만 넣었었나 이거? 쪽파가 안 넣었나? 안 넣었어. 두 번째가 기억이 안 나. 첫 번째는 어떻고 두 번째는 어때요? 아 이거 김치 진짜 맛있다. 다른 반찬들한테 미안해서 미안할 것 같지야. 아니 오늘 반찬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비벼 먹어. 그래야겠다. 오늘 주말 비벼 먹어야겠다 오빠. 다 먹었어. 더 먹을 거지? 이게 반이요? 한국에서지? 내 기준이 반이야. 아우 허리야. 그때 양념을 이거 뭐 많이 안 묻혀가지고. 양념을 과하게 묻히면 안 되나봐. 어. 그래서 김치가 시원한가? 2시 넘었어? 벌써? 응. 어, 한 포기를 다 먹는다. 근데 이렇게 싸서 먹어야 맛있어. 근데 확실히 김치를 그냥 잘라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먹으니까 맛있어. 응.
알차게 담으면 그것도 통으로 막 넣고 이렇게 먹고 싶어 그냥 완전 크게? 어 아 너무 너무 커 손을 막 이렇게 원신이야? 아이 좀 주실래요? 어떻게 이게 그만 말해야겠다. 근데 후라이가 잘 어울리는 이제 이유를 알겠어. 짜지, 짜지, 짜, 짜. 엄청 짜게 먹고 있긴 해, 지금. 딱 후라이 하나에다 넣고 먹어야겠다. 알차게 담그면 그때 후라이 해줄게. 국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? 그래서? 아. 이제 좀 질렸어. 뭐가 질려? 너무 쉬면은 안 들어가는 거 알지, 계속. 그렇게 안 쉰데? 응? 이게 쉬다고? 먹다 보면 그게 있어. 귤도 그렇고. 아, 진짜 짰다. 근데 질릴만 해. 다 먹었는데. 한복이들. 이게 배에 있다 생각해봐. 밥 두 공기, 국 두 그릇에, 한국 계란에. 여기까지는 채우겠다. 아무것도 안 했어. 어떻게 그래? 입이 짧다 그래서. 빨리 먹어, 근데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을 많이 먹어. 맞아. 국물을. 뭐 두 번 먹었지? 응. 먹을까? 왜? 안 먹을까? 안 먹으면 나 먹고. 먹어. 다 먹으면 먹는다, 그냥 혼자. 아, 잘 먹었다. 야, 이러고 있어? 오빠? 응. 아, 잘 먹었다. 여산적이네, 여산적. 왜 언제는 이런 모습 보고 반했다며? 내가? 어? 내가? 어. 아, 진짜 배부르다. 진짜 배부르지, 가짜 배불러?
싸우고 싶냐 오늘? 싸우고 싶어서 그러지. 사랑하고 싶어서 시비 거냐?